오늘은 기분이 무지 좋습니다. 왜냐? 바로바로 주말에 소개팅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. 와, 짝짝짝짝짝짝! 소개팅 그거 맞지? 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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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박대리는 어떻게 하고 소개팅을 나가는 거냐고요? 박대리한테는 비밀이고, 혹시 합니까? 박대리보다 더 큰 빵댕이가 소개팅에 나올지? 정말 오랜만에 소개팅이라 심장이 빤스빤스하는 미소녀인데요.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. 너무 오랜만에 나가는 소개팅이라 뭘 입고 나갈지 도저히 결정을 할 수가 없네요. 그래도 남자의 마음은 남자가 안다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의 소개팅 의상 투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자, 첫 번째 의상입니다. 프리티 우먼 룩. 어깨라인과 쇄골이 강조되는 오프숄더 디자인으로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완성시켜드리며 스모크 밴딩으로 안정감 있는 착용은 물론 볼륨을 살려주면서도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답니다. 어때요? 보기만 해도 귀엽지 않나요? 커리어 우먼 룩. 두 번째 의상은 제 평범한 직장 룩으로서 직장에서 일은 안 하고 유튜브 점에서 월급 빨아먹는 월급 루팡 룩입니다. 하지만 남성에게 평범한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좋을 것 같네요. 세 번째 의상입니다. 이번 의상은 대치동 강남 엄마 룩으로서 세무소에 평당 3,000짜리 땅 보러 다니는 게 주요 업무이고 남는 시간마다 화투나 치러 다니면서 연하남 만나서 바람나는 룩입니다. 어때요? 남편 밥도 안 차려줄 것 같죠? 네 번째 의상입니다. 바로 롯데 빠순이 룩으로서 15년째 롯데 빠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승 한번 보지 못해 귀신이 될 것 같은 룩이죠? 하지만 소개팅 남이 창원 NC 팬이라면 그날 소개팅은 물 건너가는 단점이 있겠네요. 자, 다섯 번째 미소녀 가면 의상입니다. 만약 이 미소녀 가면의 메인 의상을 소개팅에 입고 나간다면 남자의 교복 취향을 자극하는 의상으로서 저의 나이를 한층 낮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장점인 의상이네요. 하지만 소개팅 남이 뭐 물어볼 때마다 그건 맞지를 해야 될 염려가 있는 게 단점입니다. 와, 오늘 본 영화 정말 재밌죠? 그건 맞지! 저기 식사는 입맛에 맞으세요? 입맛에 맞지! 자, 마지막 의상입니다. 복종하고 싶은 남자의 의상, 바로 미장군 개구리복입니다. 장점은 남성에게 동지를 일으켜 훈끈한 전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일 것이며 대신 단점은 식사를 조기튀김에 똥국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. 자, 어떤가요? 지금까지의 의상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의상을 선정하여 소개팅에 입고 나갈 예정이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이틀 후 투표 결과를 취합해서 선택된 옷을 입고 소개팅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. 미마!